너의 이미 전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너의 이미 노래의 조는 사장조입니다. G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첫 줄의 첫 마디를 보시면은 개명이 시도 레솔라시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자리를 찾아서 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더 쉽게 치기 위해서는 이첫 줄의 전주를 C키로 전환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C키로 전환한다라는 말은 사장조를 다장조의 음계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다장조는 보통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되어 있는 이런 음계고, G키는 그것보다 5칸이 더 위에 있는 솔부터 시작하는 음계입니다. 즉, 솔라시도 레미파솔이라고 하는 요 음계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라는 거죠. 사람 목소리에는 사장조가 더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다 보면은 사장조 음계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조는 제가 방금 솔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줄의 그 음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걸려 있는 것이 솔이죠. 그러면 그 솔에서 지금 요 첫째 마디에 보시면 시라는 음이 나오는데, 솔을 도라고 생각하고 이걸 세어 보면은 요첫 음이 시가 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솔이란 음을 도로 생각해서 첫 음, 이 시를 계산해서 올라가면은 솔이 도가 되니까 솔라시. 그러니까 여기가 도가 되니까 도레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를 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줄을 쭉 적어 보면은 미, 파, 솔, 도, 레, 미, 도가 됩니다. 솔이 도가 됐으니까요. 미, 파, 솔, 도, 레, 미, 도. 미, 파, 솔, 도, 레, 미, 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그냥 보시고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안 되면 이제 적어 놓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음계는 어디서 치냐면은, 여기가 이제 다장조 기본 음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장조도 여기서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칠때 제가 첫그 중급 과정 첫 수업에 손을 이쪽에서 잡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직계손, 그 다음에 라가 되려면은 3번 손, 그 다음 도는 밑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트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는 우리가 안 잡아도 소리가 잘 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트가 없이 플랫으로만 쭉 연결된다면은 이쪽 칸에, 즉 바깥에 나간 이쪽 칸에 이렇게 우리가 잡아줘야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 줄만 먼저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줄만. 세 줄만 잡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미가 어디 있냐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여기가 미 자리가 됩니다. 미, 실제 미자리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치면, 예, 실제 이제 미가 나오는 거죠. 실제 미자리입니다. 다장조의 미자리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미가 나와서는 안 되죠. 시라는 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장조의 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솔까지 가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계 손가락이 바깥에 있고, 이제 2, 3번 손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걸 그냥 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도라고 생각하고, 다장조, 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을 가면은 레가 됩니다. 또한 칸, 두 칸. 이게 미가 되죠, 미.
그 다음 미와 파는 반키 관계입니다. 한 칸만 가버리면은 파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을 더 가면은 이게 솔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에서 제가 도를 쳤으면은 여기서 그 모양 그대로 치면 여기는 솔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직계손 기준으로 7 포지션까지 왔습니다. 7 포지션.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저쪽에서는 미라고 생각하고 쳤는데 여기는 미가 아니죠. 예, 다섯 개 음이 더 올라간 즉 미, 파, 솔, 라, 시. 시라는 음이 됩니다. 여기에 음계를 요쪽에 다장조 음계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쳐버리면은 그냥 사장조의 음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마디를 미, 파, 솔, 도, 레, 미, 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파, 솔, 도, 레, 미, 도. 여기서 지금 여기가 미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음은 미가 아닙니다. 시가 나오는 거죠. 2번 줄에 시. 이 음과 같은 음이 나옵니다. 여기를 치면. 그럼 여기서 직계손으로 세 줄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세 줄을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꿈치를 자기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손이 이렇게 구부정하면 소리가 안 나겠죠. 음지는 많이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고 직계손을 반듯하게 펴서 이렇게 세 줄만 잡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3분 손이 가고요. 여기서 미, 파 손을 떼면서 3분 줄을 치면 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 도는 두 번째 칸이죠. 여기 이제 여기가 있죠. 도. 그 다음에 새끼손이 가면 레가 됩니다. 손을 떼면서 맨 밑에를 치면 미라고 생각해야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죠. 미, 파, 솔, 도, 레. 마디를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보시면 레미시솔 또 레미시솔 이렇게 되죠. 레는 여기였습니다. 2번 줄에 10포지션대는요 레미 시는 개방이 되겠죠. 시솔 다시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미파솔도 레미도 레미시솔 레미시솔 시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